예, 벌써 마지막? 예, 라면의 과제네. 추천 과제입니다. 오늘 추천 과제는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과제는요. 오늘 제가 상업 관련된 과제만 모아봤어요. 네. 충청북도의 과제입니다. 충북 지역 창업 보육시 입주기업 모집 지원 사업입니다. 예. 충청 지역에 있는 창업 보육시, 창업 보육시 아시죠? 창업하시는 분들을 보육하기 위해서 이제 한 곳에 모아놓고 뭐 코칭도 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해주는 건데 여기는 어딥니까? 네. 재단법인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우수하고 참신한 장애인 예비 창업자.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장애인 기업의 사업 지원을 위해서 충북 지역에 창업 보육시 입주 업체를 모집하고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센터는 충북 청주에 있는 곳이네요. 그죠? 한개 업체를 모집하고 있는 거고요. 한개 업체에게 10평의 사무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모집 대상은 장애인 예비 창업자나 사업 개시한 지 3년이 안된 장애인 기업들, 창업기업이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 분야의 기술을 갖추고 있는 사업화 가능한 업종을 갖고 있는 제조업이나 IT 관련 업이나 서비스업에 관련된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얻지 말고 여기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창업 지원 과제 뭐가 있을까요? 네. 충남입니다. 이번에 충남. 아까 충북이고, 이제 충남에서 2017년도 창업 및 투자 전문 기관 협력 벤처 창업 경진대회입니다. 경진대회지만 벤처 창업 경진대회죠. 그죠?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고요. 충남 소재에 있는 저기 예비 창업자나 지역 유망 기업들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특허나 상표 등록 같은 걸할수 있게 해주고 기업에도 기술 개발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총 140백만 원입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1억 4천만 원, 1억 4천만 원을 기업당 1000만 원씩 14개 기업을 지원해준다. 기업당 1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고요. 네. 경진대에 입상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시제품을 만드는데 700만 원, 네. 그 지적재산권을 만드는데 300만 원,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고요. 1000만 원씩 해가지고 14기업을 선정해 주는 겁니다. 네. 다음 과제는요, 네. 2017년도 2차 창업선도대학, 예, 창업선도대학 많이 들어보셨죠? 창업선도대학 예비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창업선도대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 뭐, 경기도에 있는 성남에 있는 가천대학 같이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대학들, 대학교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창업 공간과 기자재, 경영 멘토들을 제공해서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입니다. 일단 창업 보육센터가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 대학교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창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격 요건은요, 네. 전문 기술 인력이 있어야 하고요. 네. 그 학교, 대학 교수나 대학원생, 석박사학위 보유자, 연구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 예정 엔지니어. 그래서, 해서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지원해주고, 최대 1억까지 지원해줍니다. 네. 기술이 있으면, 네. 만약에 비즈니스 모델, BM 분야에서는요, 학생 및 일반인 가능하고요. 5천만 원 한도에서, 예, 최대 학생은 3천만 원. 네, 일반인은 5천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네. 창업 지원이 많아져야 합니다. 네. 좋죠? 예. 2차죠, 2차. 1차도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뭘 하면 좋고 어떤 과제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부분들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융자만 생각하세요. 융자만. 대출만 받아서 떡볶이 가게 창업한다거나 핸드폰 매장한다거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좋은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면 이런 창업 선도대학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기술이 있거나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하는 거라서 떡볶이 같은 뭐 식음료나 서비스업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세부 업종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모든 내용은 정신민 카페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데스크77님이나 강지현님 같은 경우는 창업선도대학 채비 창업자 모집하시는 거를 열심히 보시고 저 신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떡볶이 비하, 떡볶이 맛있죠. 비하 발언이 아니고 지원해주는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제조업 위주의 과제들, 제조업 위주들만 선정이 된다라는 걸그 비지원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연합회님 삐지기 전에 연합회님이 기다리던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연합회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정보가 무엇일까요? 연합회님 지금 어떤 정보를 기다리고 계시죠? 짜잔! 대답 안 하시니까 짜잔! 맞습니다. 비제쭈니! 비제쭈니의 향기나는 정치 자금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방송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시험 방송을 합니다. 언제? 와, 우리 쭈니 나오자마자 바로 별풍선 100개 선물. 와우, 별풍선 100개! 대박. 우리 쭈니님 방송하면 별풍선 대박 터지겠다. 우리 쭈니님이 시험 방송합니다. 시험 방송 언제 합니까? 바로 다음 주이 시간. 오늘 7월 10일이죠. 다음 주 7월 18일 화요일 날제 9시. 제 방송 시간에 방송을 해봅니다. 제 방송 시간에 온전히.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제 얼굴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옆에 제가 있긴 있을 건데, 연합회님처럼 이렇게 쭈니님만 원하시면 제가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쭈니님이 제 시간에서 방송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때까지 못 기다릴 수 없지 뭐. 우리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우리 연합회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에게는 뉴 BJ가 한명더 있죠. 그죠? 또한 명의 뉴 BJ를 소개합니다. 네. BJ 카인입니다. BJ 카인. 네. BJ 카인님은 매주 수요일 날밤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할 건데요. 네. 이분도 역시 시험 방송합니다. 언제? 다다음 주. 약간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에요. 네. 7월 25일 화요일 날 재방송 시간에 방송을 합니다. 자, 이제 눈치채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2주간은 제가 안 나와요, 방송에. 옆에서 저는 코칭만 해줄 겁니다. 왠지 킥복싱 선수 약간 태국인 같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대로 카이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네. 까무잡잡하다고, 네. 제가 안 나오지만, 이두 분도 컨텐츠를 제가 잠깐 봤는데 굉장히 알차게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러면 칠칠님이 카인 아닙니다. 네. 저 옆에 앉아 있을 겁니다. 옆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다음 주는 BJ 쭈니님이 방송하실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BJ 카인님이 방송하실 건데 이두 분이 지금 열심히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저 데스크 칠칠님과 같이 교육받고 계시는 동기죠, 동기. 동기분들 맞죠? 네. 두분 열심히 강의할 거니까요. 네. 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네. 네. 오늘 방송은 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 방송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신입 BJ가 둘이 들어와서 이두 분들의 또 방송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짧게 뭐가 짧아요? 지금 39분이구만. 비제이 쭈니라는 얘기가 짧은 거죠? 제가 짧은 게 아니고. 제 방송 늘 30분 정도 해요. 네.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네. 1분 더 할게요, 1분.
이제 내 방송 안 기다릴 거면서. 연합회님 이제 내 방송 안 기다릴 거잖아. 쭈니님 방송 먹을 거 아니면 쭈니님 방송? 1분 더. 네, 40분이니까 1분 됐죠?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죠? 얘기하자면 음악 틀라고요? 얘기해야지.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은 신입 유 여자 BJ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 BJ분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 BJ 여자분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없네. 칠칠님 한번 방송해 보실래요? 방송하면 많이 배우는데.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쭈니님 방송으로 뵈요. 다음 주에 쭈니님과 함께 뵐게요. 연합인 좋죠? 다음 주에 쭈니님과 함께? 다음 주에 쭈니님과 함께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 주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우스가 사라졌다. 바이바이.